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샤쇽의 X550이라는 차량입니다. 샤쇽의 X550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카베 모터홈을 수입하는 스타카라반에서 이번에 인증 통과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제 채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정말 갖고 싶다고 했었던 챌린저의 X150과 동일한 차량인데요. 샤쇽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아드리아, 리모르, 챌린저와 함께 트리가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챌린저와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챌린저에서는 X150이라는 이름으로, 샤쇽에서는 X55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샤쇽은 프랑스 회사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나는 회사인데, 회사는 1903년에 창립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샤쇽의 X550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6m 길이를 가지고 있는 캠핑카인데요. 클래스 B와 클래스 C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B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벤 차량을 그대로 사용해서 운전하기에 정말 편하고 그리고 기동성이 정말 좋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 클래스 C라고 한다면 차량의 앞쪽 부분만 사용을 하고 뒤쪽은 캠핑카 제작사에서 제작해서 생활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좀 더 공간 활용성이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은 클래스 C와 같이 차량의 앞쪽을 그대로 사용하고 뒤쪽은 캠핑카 제작사인 샤쇽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차량인데, 차량의 앞쪽과 동일한 폭으로 뒤쪽을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일반 벤 차량과 동일한 2.1m의 폭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운전하시기에 정말 좋고 기동성도 정말 좋은데요. 클래스 B 차량과는 다르게 뒤쪽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GRP 패널로 되어 있어서 일반 클래스 B 차량보다 단열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클래스 B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벤 차량 안에 굴곡들이 져 있어서 안쪽 공간을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반면에, 이 차량은 제작사에서 뒤쪽을 만들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뒤쪽 공간을 완벽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차량이 정말 예쁘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클래스 B도 아니고 C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유니크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 차별화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고, 블랙앤화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파란색 데칼로 곳곳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프랑스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프랑스 차량답게 정말 독특하고 예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두고 있어서 프랑스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레이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실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6m 길이의 클래스 B 차량들을 본다면 뒤쪽에 침실 공간이 고정이 되어 있고 앞쪽에 스위블 시트를 적용한 거실 공간이 있어서 뒤쪽 침실 공간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됐다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드랍베드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침실 공간은 항상 위쪽에 올려두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거실 공간에 어른 5명에서 6명 정도도 충분히 둘러앉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주방 공간, 옷장, 그리고 뒤쪽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조사에서 정말 고심해서 만들어낸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레이아웃이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과 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피아트 듀카토 차량이고, 엔진은 2.2L 디젤 엔진에 160마력이 적용이 되어 있고 9단 자동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60마력 엔진과 자동변속기는 옵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수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는
길이는 5.99m, 폭은 2.1m, 높이는 2.75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탑승 인원 4인, 취침 인원 4인, 식사 인원 5인으로 샷쇼에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량은 두 분이서 사용하시면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량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1,800만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려야 하는 것은 이 차량은 스타카라반에서 국내 인증을 위해서 2022년에 들어온 차량이고, 이 한 대에 대해서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2024년형으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가격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한 대가 판매된 이후에 추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카라반의 가격을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유럽에서도 워낙 가격대가 높은 차량이라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에도 국내에 들어오면 1억 중반대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차량인데, 제가 이 차량의 리뷰를 찍어서가 아니라 이 차량은 정말 수입사에서 마진 없이 거의 판매를 하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구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저도 이 차량을 정말 지금 사고 싶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구매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기 시스템, 어닝과 어닝 LED,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은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옵션별 가격은 스타카라반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 시스템은 인산철 배터리를 최대 600A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패널은 200W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의 외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살펴볼 텐데요. 피아트 듀카토의 앞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앞쪽에 그릴이나 이런 것들이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샷쇽 로고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저기가 대형 파노라마 창이라서 안쪽에 정말 많은 빛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 측면입니다.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옆쪽에 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안쪽에서 보시겠지만 드랍베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벽면으로 그냥 마감이 되어 있어서 창이 없고, 뒤쪽 공간은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도 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어닝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닝은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지가 않아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별도 어닝을 장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출입문은 이렇게 열어봤을 때 높이가 꽤 있는 편인데, 안쪽에 손잡이가 없어서 조금은 높다고 느껴지는데요, 성인들이 사용하기엔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기에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미러, 관광 미러 적용이 돼 있어서 운전하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접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쪽과 뒤쪽 휠 모두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차량의 톤과 정말 잘 어울리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문은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별도의 등이 마련돼 있어서 어둡지 않게 출입하실 수가 있고, 출입문의 창 자체에도 이렇게 틴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이 차량에는 별도의 사이드 스텝은 제공되지 않는데요, 높이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성인들만 사용하신다면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사이드 스텝 설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문에는 이렇게 모기장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름철에 벌레 들어오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출입문 도어에도 이렇게 쉐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휴지통도 마련되어 있어서 휴지통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실내화나 간단한 짐들 같은 거 넣어두고 사용하시기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는 걸 보셨을 텐데요, 차량을 잠그게 되면 이 출입문까지 함께 잠기는 방식이라서 사용하시면서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팬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만족스러운 포인트는 블랙앤화이트로 차량을 디자인해놓고 있는데, 위쪽은 블랙 색상, 아래쪽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이 커버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가 되어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설계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카세트 토일렛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특유의 감성인데 여기에 WC 마크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정말 귀엽게 느껴지는 포인트고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베포드사의 C263S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 용량은 17.5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차량의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상단에는 별도의 브레이크 등과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 있는 모니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샷슝 로고와 아래쪽에 이 띠에도 샷슝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등의 조화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는 창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거실 공간 그리고 뒤쪽에는 주방 공간에 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는 수납한 공간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수납함 공간은 가스 수납함인데요. 이 수납함들의 여는 방식이 좀 독특하고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당긴 이후에 한번 꺾어서 이렇게 열어주는 방식이고 닫을 때에도 이렇게 눌러준 이후에 한번 다시 눌러서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 가스 수납함은 안쪽에 7kg 가스통 하나를 수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일반적인 유럽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난방을 하는 방식이 많아서 가스 수납함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차량에는 가스 수납함이 이렇게 작게 제작된 이유는 차량의 난방 방식 자체가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함께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와 전기 겸용의 온수기와 그리고 버너를 위한 가스통이라고 보시면 돼서 가스 사용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래쪽으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 마련해두고 있어서 안전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수납한 공간인데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연 이후에 당겨주시면 수납한 공간을 여실 수가 있고 수납한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캠핑용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 차량의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량에서 캠핑용 짐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마저 인산철 배터리 옵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돼서 이 공간 전체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캠핑용 짐들을 많이 수납하시는 분들보다는 여행 위주로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매를 고려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캠핑용 짐들이 여기에다 수납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수주 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스티커로 이렇게 예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열어보시면 잠금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또 이 마개를 별도로 어디 흘리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해두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한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의 물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100리터, 오수통 용량도 100리터고요. 카세트 토일렛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7.5리터 용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의 청수통, 오수통 용량이 고려가 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기 시스템은 별도 옵션 사항이고 최대 인산철 배터리 600A, 태양광 패널 200W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트루막 커버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트루마 비텐 가스전기 겸용의 온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차량의 난방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은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함께 사용하는 베바스토의 무시동 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난방 용량은 4kW인데 차량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난방 용량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베바스토에서 온수도 함께 제공하면 좋겠지만 온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트루마 비텐으로 온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량의 가장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스위블을 하지 않더라도 이 거실 공간은 11자 소파가 마련되어 있어서 성인 4명에서 5명 정도는 마주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드랍베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성인 2분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가운데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 그리고 옆쪽에는 냉장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외부에서 보셨던 수납한 공간,
옆에는 옷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가장 뒤쪽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 조수석 공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인 피아트 듀카토의 운전석 조수석 공간이고요. 이 차량에는 옵션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진 않아서 가운데 쪽을 보시면 수동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토 라이트가 아니라 일반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옵션이 많이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운데는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후진을 했을 때에는 뒤쪽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의 화면이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운전석 조수석 스위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옆쪽에 이 레버가 있어서 뒤로 잡아당겨 주시고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위브를 할 수 있는 좌석이고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스위브를 시켜주시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거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쪽에 쉐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과 전면 모두 쉐이드가 제공이 되는데 측면 쉐이드는 이렇게 올려서 펴주신 이후에 이렇게 잠궈주시게 되면 완벽하게 빛을 차단하게 되고 전면부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게 되면 빛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측면, 전면 모두 블라인드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정말 잘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 공간은 이 차량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의 매력적인 포인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침실 공간이 위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전체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큰 거실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실 공간은 클래스 B, 클래스 C를 보더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은 성인 5분에서 7분까지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스위블하지 않고 앉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만큼의 거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을 사용할 때 거실 공간 자체가 앞쪽에 스위블을 하지 않으면 뒤쪽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시트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스위블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명이서 그냥 같이 앞을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마주보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차량을 원하지만 거실 공간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만큼 매력적인 차량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공간은 밖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큰 창이 마련되어 있고 옆에도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자연 채광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예쁜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공간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것은 위쪽에 드랍베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측정해 봤을 때에는 이 높이 자체가 180cm 정도 되기 때문에 180cm가 넘지 않는 분들은 이 밑에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잘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도 이 전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통로 공간을 마련해 두게 된다면 평소에 생활하실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창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던 유럽 차량의 창문과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창은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완벽하게 암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것을 위쪽에 이렇게 결착을 시키게 되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모기장도 내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리면 또 쉐이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이런 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위쪽에 이런 롤 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밖에 풍경은 어느 정도 보면서 햇볕은 또 차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창문을 가릴 수 있는 방식들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예쁜 등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켜고 끄는 것도 옆에 있는 이 스위치로 간단하게 켜고 끄실 수가 있고 옆쪽에는 또 USB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것들 여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는 프랑스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있는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 측면에 이렇게 거울을 비롯해서 코르크로 되어 있는 벽면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출입구 쪽에도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이나 감성적인 측면을 모두 채워주고 있는데 이 코르크로 되어 있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꽂아두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정말 더욱더 감성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는 캠핑카를 가지고 유럽을 투어하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럽을 돌면서 사진을 찍게 된다면 출력을 해서 여기 이런 데 계속 붙여두게 된다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욱더 예쁘게 장식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채워주는 프랑스 차량 특유의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에 보시면 리퍼트사의 TV 브라켓이 제공이 되는데요. 리퍼트사는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브라켓 자체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TV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당겨주게 되면 이 브라켓을 이렇게 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조명까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 감성을 더해주고 있고 옆쪽에는 이렇게 옷걸이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차량 키나 밖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 여기 걸어두고 사용하신다면 더욱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의 2열 공간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의 탑승 인원이 4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하면 뒤쪽에 자리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만드는 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쪽만 보여드릴 텐데요. 운전석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쿠션들을 치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쿠션들을 치워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젖혀주신 이후에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시트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헤드레스트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아래쪽과 뒤쪽에 쿠션을 받쳐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쿠션을 먼저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고 등받이 쿠션은 여기 있는 안전벨트를 좀 젖혀주신 이후에 여기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게 되면 등받이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점식 벨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2열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되는데요. 앉아봤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함께 이동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와 제 와이프처럼 2인 가족이 사용한다면 변환 없이 항상 이 공간을 거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4인 가족이 쓰시기에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수납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곳곳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발받침이 되는 이 안쪽 공간에도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 이 앞쪽에 또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짐들도 여기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리를 원상복구하면서 보여드릴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등받이 쪽에 이렇게 자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복구하실 때 이렇게 자석으로 결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디자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 있는 쿠션까지도 동일하게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뒤쪽 등받이 부분은 떨어지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시트 변환에 이어서 거실 공간을 침실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는 등받이 쿠션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 쿠션들을 모두 제거해 주신 이후에는 아래쪽에 쿠션들을 뒤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쿠션들을 뒤쪽으로 밀어준 이후에는 이 테이블을 내려주면 되는데요. 이 테이블은 전동 테이블이 라서 버튼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버튼은 주방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완벽하게 내려준 이후에는 여기 있는 테이블 확장을 할 수 있는 걸 펴주고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펴준 이후에 여기에 같이 제공되는 쿠션들을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쿠션이 제공이 되겠지만 현재 차량에는 쿠션을 빼놓은 상태라서 간단하게 설명으로만 하자면 쿠션 두 개를 이 공간에 끼워 넣어주시면 이 공간 전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쿠션을 모두 끼워 넣었을 때 침대 크기는 190cm에 140cm 정도 돼서 성인 두 분이 편하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랍베드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드랍베드의 버튼도 전동 테이블의 버튼과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랍베드를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드랍베드를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드랍베드의 사이즈는 길이가 190cm, 폭이 140cm라서 하단 침대와 동일하고 성인 2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랍베드는 높이를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두 분이 주무신다면 아래쪽에 공간을 이렇게 좀 마련해 둔 상태로 두 분이서 주무시는 공간과 위쪽에 주무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사용을 하셔서 아래쪽 침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침대를 좀 더 내려줘도 되는데요. 침대를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버리게 되면 별도의 사다리나 이런 것 없이 올라가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드랍베드에 올라와 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 큰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역시나 유럽 차량답게 매트리스의 진심이라서 일반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것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정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내렸을 때에는 옆쪽으로 이런 커다란 창도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랍베드에서 잘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주무실 수 있다는 거 큰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매트리스 아래쪽에 보시면 나무살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사다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안전 네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서 사용을 한다면 사실 굴러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것 같고 옆쪽에 막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래쪽에 두 분이 주무셔서 위쪽으로 많이 올려놓고 사용한다면 사면에 모두 안전 네트를 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두고 있다는 것도 안전에 있어서 진심인 유럽 차량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차량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6m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공간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국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이국 가스레인지는 이렇게 덮개가 제공되고 있어서 평소에는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크기나 깊이 모두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서 설거지하실 때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도 덮개가 제공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덮개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리하실 때 앞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시거나 외부 경치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기에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핵기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앞쪽의 창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환기시키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에어컨을 국내에서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핵기창을 제거를 하고 그 뒤쪽에 있는 조명까지 제거를 한 이후에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핵기창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명 옮겨서 다른 방향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차량답게 조리 공간에 이러한 소품 같은 것들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고리들 제공하는 것 정말 예쁜 디테일이고 실용적인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에는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손잡이는 이렇게 젖혀서 열어주시는 방식이고 안쪽 공간 자체는 작지 않아서 큰 짐들 수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위쪽에 트루마 보일러에 컨트롤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 쪽 수납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수납 공간은 열어보게 되면 양념장들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 자체가 상당히 커서 큰 냄비 같은 것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 공간은 사용하실 수는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쪽에 수납한 공간은 열어보시게 되면 커틀러리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아래쪽 공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방식으로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큰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의 뒤쪽으로는 도메틱사의 140리터 용량의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위쪽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잠궈놓게 되면 운행 중에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거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냉장 용량은 128리터, 냉동실 용량은 12리터에서 140리터 용량인데 충분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 공간이라서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작동 방식은 3A 방식이라서 가스 12V DC, 230V AC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수납한 공간들인데요.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수납한 공간이 내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짐들을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좋아 보이고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위쪽 수납한 공간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짐들 넣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아래쪽으로도 작은 수납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뒤쪽에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에 있는 옷장도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디테일한 디자인을 정말 좋아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도어 하나로 공간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옷장의 도어를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닫아서 앞쪽에 거실 공간과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분리를 해주게 되는데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샤워를 한 이후에 옷장에 들어있는 옷 같은 것 이쪽에서 갈아입고 나갈 수도 있고 수건 같은 것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닫혀 있다가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열어주게 되면 이 거실 공간에서도 옷장 공간의 짐들을 꺼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완전히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꺼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을 해놓고 있는 별도의 도어가 있는데요. 이런 벨크로도 정말 세심하게 잘 고려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어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옷장 공간을 거실 쪽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완벽하게 또 분리를 시켜줄 수 있어서 이 도어 두 개를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것을 보면 이 차량을 만들 때 얼마나 세심하게 디자인했는지가 완벽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옷장 공간을 보시면 위쪽에 옷걸이 봉도 마련되어 있어서 큰 외투 같은 것들도 수납을 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수납한 공간이 8개나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수납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차량이 캠핑용 짐들을 수납하는 공간이 작다 뿐이지 실내 생활할 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은 정말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잘 하신다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심각하게 이 차량의 구매를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면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들 그리고 캠핑 소품 같은 것들을 아래쪽에 있는 8개 공간에 나눠서 잘 수납을 한다면 캠핑용 짐들도 수납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수납한 공간이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의 세면대 쪽 그리고 변기 쪽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이 완벽하게 거울로 돼 있어서 이 공간 사용하실 때 공간이 더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접이식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세면대 자체가 정말 커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수전도 이렇게 회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버 재질로 되어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전이라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납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게 되면 수건 같은 것들이나 소품들 수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쪽으로는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앉아보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공간은 다양하게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간 활용성이 좋게 마련되어 있어서 화장실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면 앞쪽에 전혀 걸리는 것 없이 정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일 보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럽 차량이다 보니까 변기 자체 높이는 좀 높아서 성인인 제가 앉았을 때도 약간은 까치발로 앉게 되는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화장실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템버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템버도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샤워실 공간으로 분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템버도어가 화장실 공간과는 또 완벽하게 샤워실 공간을 분리해주게 돼서 샤워하면서 물이 튀게 될 텐데 변기 쪽으로는 전혀 물 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잘 설계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버도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숨어져 있던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뒤쪽으로 수납한 공간도 6개나 마련되어 있고 샤워실 공간 자체가 성인 한 명이 씻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6m 길이 차체에서 이런 샤워실 공간, 이런 화장실 공간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데요. 제가 정말 이 차량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설명드렸을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좋아한다고 설명
설명을 드렸던 건데 실제 와서 보고 또 사용을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정말 만족스러운 샤워실 공간입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수건 같은 것들 걸어서 말리실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은 냉장고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전원 버튼, 차량 내부 조명, 그리고 워터펌프, 그리고 외부 조명,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것들, 그리고 청소호수 게이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게이지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차량의 난방 시스템인 베바스토의 컨트롤 판넬이 제공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샤숑의 X55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량은 클래스 B와 클래스 C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독특한 카테고리의 차량인데 그러한 장점들이 정말 잘 녹아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m 길이의 차체에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침실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 활용성 못지않게 차량의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정말 예쁘게 마련되어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만져봤을 때 그 만듦새라는 것들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유럽 차량 특유의 훌륭한 만듦새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차량의 가격이 현재 1억 1,800만 원인데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유럽 현지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가격까지도 이 차량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캠핑용 짐들 같은 것들을 수납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쉽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저 위쪽에 해키창을 없애고 또 조명 위치를 옮겨야 된다든지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공간들이 차량에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조금은 아쉽게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평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문의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긴 시간의 리뷰였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